오늘 오빠랑 저녁에 술도 먹고 낮에는 이쁜 한옥 카페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들 먹고 오빠 따라와. 오늘 오빠가 지대로 구경을 시켜줄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레이트립 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갈 것이냐. 자, 바로 뉴트로 감성하는 이곳이죠. 이선동에 갈까 합니다. 자, 이선동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에 예쁜 카페와 음식점들이 생겨나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종로인가요? 6번 출구로 나와서 고기 골목을 쭉 둘러보면서 지나가다가 한옥마을에 들려 쇼핑이나 놀거리, 카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종묘역 돌담길에 가서 한번 잘 빠진 메밀에 가서 식사를 한번 쫙 해보고 그 다음에 포차거리를 가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종로가 얼마나 핫한지 가볼까요? 렛츠기릿! 자, 이렇게 종로 3가역 6번 출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종로 3가역 6번 출구에 나오셔서 바로 뒤로 도셔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고깃골목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 고깃골목을 쭉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 고깃골목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아직 저희는 낮이라서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들 장사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날씨 좋을 때 오시면은 길거리에서 짜르르르 테이블을 깔고 드시고 계시는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고기, 뭐 갈매기살, 삼겹살, 돼지고기, 목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다 하고 실제로 저녁만 되면은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아, 그래서 고기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익선동의 메인 한옥거리를 한번 보러 갈까요? Let's get it! 고깃골목을 통과해서 왼쪽으로 조금만 오시면은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이라고 해요. 그리고 작은 가게들이 구석구석 모여 있다고 합니다. 주로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카페가 이쁘고 어디 음식점이 맛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확실히 한옥마을이라 그런지 이런 일반 빵집이나 가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마솥에 끓이는 것을 광경들을 볼 수 있네요. 옛 감성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가게들이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도 이 남도 분식이라고 저희 크리에이티브랑 제휴가 되어 있는 가게 중 하나인데 여기도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메뉴가 굉장히 특이해요. 상추튀김부터 해서 김밥, 쌈, 납작만두. 그러니까 약간 분식인데 약간 조금 더 특이한 유니크한 분식?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핫하다고 해서 막 음식을, 원래 있는 음식을 막 파는 느낌보다는 정말 조금 더 특이점을 줘서 유니크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파는 느낌이 많이 있네요. 중간중간에 음식점이 있다, 카페 있다, 옷가게 있다가 여기 오시면은 돈 좀 많이 쓰실 것 같네요. 저기서 다들 모여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한번 어떤 곳이냐 한번 보러 갈까요? 중간중간에 이쁜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포토존도 많이 있네요.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걷다가 보니까 마당 플라워 카페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드라마나 광고 이런 데서 많이 나올 정도로 꽃이 굉장히 예쁜 카페라고 하는데요. 한번 얼마나 예쁜지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들어오자마자 되게 기분 좋은 그 꽃향기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오면서 내부도 보니까 와, 뭔가 그 약간 드라마틱한 그 풍경을 가진 내부를 갖고 있긴 하네요. 꽃들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음료와 음식거리를 팔고 있기도 하네요. 여기 스페셜 메뉴라는 요거트를 시켰는데 견과류랑 블루베리 그리고 바나나, 골드키위 그리고 밑에 이제 요거트가 깔리는 방식이에요. 네. 과일들도 실제로 신선하고 되게 맛있고 가격이 9,000원이면 조금 세지 않은가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이선동 치고는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동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사실 맛있어. 지금 올 스팟은 이제 한국의 한복 있죠? 전통의상인 한복을 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생활 한복이라는 것을 파는 가게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때때로 살롱이라는 곳인데요. 어떤 매력이 또 담겨져 있는지 한번 직접 보러 가볼까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언뜻 보면은 되게 블라우스 같아요. 흰색 그 드레스나 블라우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입으시면 평소에 아주 이쁘게 전통적으로 입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뭔가 유니크해지지 않을까. 본토로 돌아가셔서 가끔 한 번씩 친구들끼리 파티나 분위기 내려갈 때 이런 한복을 입고 놀러 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유니크하고 더 이뻐 보이겠죠? 엄청 세련되게 이건 이제 약간 퓨전식으로 디자인한 것 같은데 요런 패턴 있잖아요. 보통 요런 패턴의 블레이저를 자주들 입으시는데 이 패턴으로 한복의 저고리를 만든 모습이네요. 굉장히 이쁘네 이거. 이거는 가격대는 요건 9만원. 이렇게 위아래 세트로 입으시나봐요. 근데 전혀 한복 같은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위아래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이런 느낌, 이런 거는 잘 나갈 것 같아요. 실제로 좋다는데 진짜 이쁘다. 이런 것도 진짜 색상 자체도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투머치하지도 않고 무늬도 적당히 잘 빠지는 느낌에서 진짜로 평소에 파티나 아니면은 진짜 분위기 낼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한복집을 한번 쭉 둘러보고 나왔는데 저는 진짜 생각보다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생활 한복이 이쁠 수 있구나. 여자분들이 평소에 즐겨 입으시는 블라우스나 드레스나 원피스보다 다른 매력이 있고 확실히 더 화사하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정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그냥 생활 한복집 같이 약간 개화기 시대의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을 찍으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또 합니다. 익선 의상실이랑 그리고 종로 부티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감성을 좋아하신다 아니면 사진을 좀 남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좋은 추억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 스팟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남자들의 공간이죠. 오락실입니다. 와우.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은 이런 문구점 앞에 100원짜리 하나를 넣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오락 게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찾기가 힘든데 그런 옛날 감성의 게임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곳입니다. 제가 또 말할 것 같으면 옛날에 이제 문방구 앞에 거의 접은 적이 없습니다. 예. 뭐야? 드디어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는 맛있는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올 가게는 익선동 외곽에 좀 위치한 잘 빠진 메밀이라는 가게인데요. 이 가게는 주로 만두전골이랑 그리고 메밀 막국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맛집이라고 해요. 여기 막국수에 되게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까요? 빨리 가자. 저희는 만두전골 2인분을 시켰어요. 고기가 있는 만두전골을 시켰는데 1인당 12,000원, 그리고 없는 만두전골은 1인당 9,000원이죠 이 형 오시는 거 3,000원 더 내신다 생각하시고 고기 있는 걸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비빔막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국수에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간다는데 바로 그 재료가 전복이라는 조개예요. 보양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전복인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전복이 간장에 절인 맛이네. 그래서 간이 살짝 돼 있어요. 조금 짤 수도 있어요.
메밀면 특유의 거친 약간 거친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잘 끊어줘요. 근데 되게 매력 있습니다. 만두 전골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두 잘 익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만두도 있네요. 고기랑 숙주나물까지 완벽해. 와 여보세요. 생각보다 얼큰한 맛이 있네. 그 약간 넘길 때 컬컬한 그런 느낌의 국물이에요. 그 고추가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국물.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안주로 먹기에 딱 좋은 국물. 이렇게 마지막 스팟인 포차거리에 와 있습니다. 포차거리는 종로역 4번 출구에서부터 3번 출구까지 쭈루루루 이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계절도 겨울인데다가 시간대도 아직 6시 40분으로 조금 이른 저녁인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포차가 깔려있진 않은데요. 이런 조금 낭만적인 분위기나 조금 길거리에서 한번 먹어보시는 것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처럼 약간 좀 청결이나 약간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싶습니다. 익선동 한 바퀴 쫙 둘러봤는데요. 아 정말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사실 반도 못 돈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막상 와보니까 진짜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만큼 즐길 점도 많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대는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오실 거면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크리에이트리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